다음에 그 150페이지 그 표현들이 무슨 대리? 표현들이 이제 150페이지인데 이런 표현 대리는 이런 거죠. 우리가 묶은 대리 이렇게 하면 아까 협의의 묶은 대리와 표현 대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지? 협의의 묶은 대리는 계약의 묶은 대리와 단독의 묶은 대리 이렇게 한다. 뭐의 묶은 대리와 계약의 묶은 대리와 단독의 묶은 대리 대충 그죠? 여러분 계약의 묶은 대리는 누구가 거의 칼자루 쥐고 있다? 본인 그지? 그럼 단독의 묶은 대리도 무효인데 상대방 없는 단독의 묶은 대리는 절대 추인 없고 있는 단독의는 추인 있는데 추인하려면 능동은 누가 동의해야 되고 상대방 수동은 누가 동의해야 된다? 묶은 대리인이 동의하면 그다음부터 본인은 뭐할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어려운 거다. 근데 여러분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뭐 표현 대리도 묶은 대리다 하니까 이건 무효, 무효인데 원칙은 무효인데 요. 표현들이 자 125조 표현들이 126조 표현들이 129조 표현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 볼견 나타날 현자요 대리에서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는데 자 실질적으로 묶건이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요 대리인이 권한인처럼 끝으로 보여지고, 끝으로 보여지고, 끝으로 나타나고, 나타나는 데 대한 특징, 표상. 특징, 표상이 있다. 근거가 있다. 표상이 있다. 뭐가 있다? 근거가 있다.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그래서 본인이 뭐죠? 책임져 하면은 본인은 뭐진다? 책임진다. 원칙은 무효지만 무슨 방이 주장하면은 상대방이 본인에게 무슨 대리야? 표현 대리야? 라고 하면은 뭐 입증하면은 뭐진다? 책임진다. 이런 거지. 그 표현 대리 요건은 그럼 누가 입증해야지? 상대방이. 그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원칙은 무효지만 무슨 방이? 상대방이 무슨 대리? 표현 대리 주장하면은, 표현 대리 주장하면은, 어느 게, 본인에게, 어떻게, 효과가, 기소한다. 해서 본인 뭐진다? 책임진다. 그지? 자, 근데 125조 표현 대리라는 것은, 몇 조? 125조 표현 대리라는 것은, 자, 요,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들이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들이 126조는 월권 대리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 요렇게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125조 표현들이는 자, 본인과 상대방이, 자, 구도를 기억하면 본인과 상대방이 내일 모레 계약 체결하기로 약속해 놨습니다. 자, 본인과 상대방이 언제? 내일 모레. 언제? 내일 모레.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해 놨단 말이지. 언제? 내일 모레. 언제? 내일 모레. 계약 체결하기로 약속해 놨는데, 자, 해필 본인이 내일 모레 해외여행 가기로 날짜가 잡혔다. 예? 그래서 본인이 상대방한테 가서 미리, 야, 내일 모레 너하고 계약 체결하기로 한 날짜에 우리 계모임에서 해외여행 가기로 날짜가 잡혀가지고 내가 직접 너하고 계약 체결하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내 대신 우리 친구 을이라는 사람을 보낼 테니까 너 을하고 계약을 체결해라 라고 누가? 본인이 누구한테? 상대방에게 표시했단 말이지. 해놓고 그 다음에 을에게 대리권 수여해야 되는데 수여하지 않고 본인이 누구한테는 표시하고 상대방. 그래서 요 대리권 수여 표시는 누가 본인이 누구한테 하고 상대방에게 대리권 수여 표시하고 그다음부터 누구에게 대리인에게 권한 수여해야 되는데 대리인에게 권한 수여하지 않고 무슨 적? 훌쩍 해외여행 갔단 말이지.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상대방한테 가서 대리행위 하니까 무슨 방은 상대방은 누구의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 본인의 표시를 믿고 을이 당연히 무슨 권이 있는 줄 믿고서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서 대리행했단 말이지. 그럼 본인이 해외행에서 돌아와가지고 야 나 을이 너하고 한 건 나 책임 못 져. 을은 내, 나는 너한테 표시했지만 내가 변심해가지고 나 그 사람에게 실질적 수권행위 한 적도 없어. 하더라도 무슨 방이 나는 너 때문에 믿게 됐어. 상대방 본인에게 너 때문에 내가 요 사람이 대리인권이 있다고 믿게 돼서 그러니까 너가 표시했기 때문에 난 믿고 했으니까 너가 뭐죠? 책임져 하면 뭐진다? 책임진다. 그게 125조.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125조의 가장 기본은 본인이 누구에게 표시했지만 상대방에게 그럼 본인이 실질적으로 대리인에게는 권한을 수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본인이 실질적 무슨 적? 실질적 무슨 행위는 없다. 수권 행위는 없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건 수권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무슨 대리에만 적용한다? 임의 대리에만 적용한다. 예? 무슨 대리에만? 임의 대리에만 적용하고 법정 대리에서는 125조라는 게 올 수 없다. 그 다음에 그럼 125조에서 가장 기본은 그럼 본인이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실질적으로 대리권 수여야 되는데 대리권 수여하지 않고 훌쩍 해외행 갔잖아. 그지? 그러면 본인이 상대방이 표시하는데 요 상대방은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대리권 수여 표시도 된다. 신문 강문했다. 을이라는 사람을 나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겁니다 라고 무슨 강문했다? 신문 강문했다. 근데 무슨 강문을 본 상대방이 신문 광고를 본 상대방이 을을 뭐로 알고 대리인으로 알고 대리행했다. 근데 실질적 수권행위는 없다. 몇 조? 125조. 그 다음에 또 그럼 어쨌든 125조는 본인이 상대방이 표시하는데 꼭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 자, 을이라는 사람이 요 본인의 총대리점 총연락사무소 총판매점이라는 명칭을 쓰는 걸 총총총 이렇게 해야 한다. 다시 뭐 총판매점 총 연락사무소 뭐 총대리점이라는 명칭을 쓰는 걸 무슨 방이 알고 상대방이 알고 그걸 믿고 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전혀 수권행위가 없었다. 몇 조? 125조. 그걸 일명 총총총. 그래서 본인이 상대방이 표시하는데 명시적뿐만 아니라 뭐 묵시적 총총총 그거 생각한다. 무슨 총? 총대리점 총연락사무소 총판매점이라는 명칭을 쓰는 걸 알면서 뭐 했다? 묵인 하면 몇 조 편대리다? 125조. 그런 거 팔레 잘랬다. 그래서 어쨌든 125조는 본인이 상대방 표현 실질적 수권행위는 없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요거 아까 수권행위하고 위임계약하고 다르다 했잖아. 그치? 근데 여기 어린한 사람이 본인에게 그냥 형식적으로 위임장만 적어달라고 부탁했어. 다시 금방 말했노? 위임장. 그래서 어떻게 그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수권행위 없이 위임장만 적어줬다. 다시 뭐 수권행위 없이 무슨 장만 적어줬다? 위임장. 근데 그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그럼 위임장을 통해서 누가 본인이 상대방에게 표시한 거랑 마찬가지나 말이. 그래서 수권행위 없이 위임장만 적어달라고 부탁해서 위임장 적어줬다. 근데 어리 그 위임장을 들고 상대방에게 뭐하고 보여주고 대리행했다. 몇 조? 125조 이렇게 한다. 그래서 꼭 본인이 상대방 직접 표시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금방 아까 수권행위 없이 무슨 장만 적어준 경우 위임장만 적어준 경우 누굴 통해서 표시? 대리인을 통해서 표시. 그 125조 그런 거 유형을 가지고 낸다. 여기서는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럼 125조는 진짜는 조금 더 있다 없다? 없다. 본인이 누구한테는 표시했지만 상대. 근데 126조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126조는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그걸 초과해서 했다고. 그러면 어쨌든 126조는 조금 기본적 수권행위는 있어야 된다. 기본적 무슨 행위 있어야 된다? 수권행위 있어야 된다. 무슨적? 기본적 수권행위 있어야 된다. 예? 무슨적? 기본적 수권행위 있어야 된다고. 어쨌든 있는데 이걸 뭐해서? 초과해서 했다. 초과해서 한 것도 본인이 뭐져라? 책임져라 할 수 있대. 그래서 수권행위를 초과해서 월권행위 그러면 초과해서 한 건데 반드시 동일한 종류일 필요는 없다. 됐습니까? 동일 종류일 필요는 없다. 일 필요는 없다. 그럼 다른 종류에서 선생님 책임진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예를 들면 될 수 있으면 본인이 직접 해라.
대리라는 제도가 있지만 대리인을 통해서 하다가 사고가 터졌다. 누가 챔피언아? 본인. 그런 말이지. 그래서 반드시 동일 종류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럼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 대출. 은행에 갔다 대출 받았다. 꿀꺽 대리권 남용. 107. 기억해야 된다. 근데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아 올라왔더니 자기도 돈이 필요해서 그걸 팔아버렸다. 팔고 나서 집값이 무슨 등? 폭등. 팔아버렸다. 몇 조? 126조. 했을 때는 무슨 방안? 아, 이 사람이 등기필적 인감도장, 인감증명 다 가지고 있으니까 처분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보여진다, 안 보여진다? 보여진다. 매매 계약했다. 하고 나서 집값 폭등. 그래서 갑이 나중에 본인이 나 그 사람에 대한 대출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해도 처분에 관한 대리권 수여 안 했기 때문에 처분 행위는 무효야 돌려줘 하더라도 무슨 방이? 나는 그럼 등기필적 인감도장 다 가지고 있어서 뭐 대출에 관한 대리권이 뭐든 나 잘 모르겠고 내 입장에서는 처분에 관한 걸 있다는 걸 믿고 했기 때문에 몇 조야? 126조야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건 조금 있고 이거 이거와 그러면 그 월권 행위를 하는데 반드시 동종일 필요는 없다. 그럼 여기서 126조에서 제일 중요한 판례는 어떤 거냐면은 됐습니까? 그럼 다른 종류였을 때도 본인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은 상대방이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상대방이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상대방이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상대방이. 그럼 예를 들면 아까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다. 그럼 등기필적 인감도장 다 가지고 있다. 그걸 가지고 매매했다. 그럼 상대방은 등기필적 인감도장 뭐 기타 서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처분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보여진다 안 보여진다? 요거 가지고 요거 판례 잘 나온다. 그래서 126조는 조금 있고 초가 있을 때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 이유 하면 몇 조? 126조. 그 다음에 요 등기에 관한 대리권, 등기는 공법행위지. 등기소에 신청하는 거니까. 그 서류를 가지고 뭐 했다? 매매행위했다. 요거 판례 잘 내잖아. 저번주도 했잖아. 그지? 해도 몇 조? 126조. 공법행위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사법행위 해도 126조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쨌든 기본은 있어야 된다. 기본. 기본은 뭐 공법행위라도 관계 없고 사법행위라도 관계 없고 그걸 기초로 해서 행위해갖고 초기한 행위했는데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그래서 공법행위도 기본 수권행위가 될 수 있다. 요거 등기 신청 어디에 신청? 어디에? 등기소 하니까 공법행위 그걸 가지고 매매행위했다. 몇 조? 126조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합니다. 지금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부부 사이에서는 항상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다. 일상가사 대리권. 부부 사이에서는 무슨 가사?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 그럼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초과해서 했을 때도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하면 126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일상가사 대리권도 126조의 기본적 수권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보는가? 그럼 여러분 일상가사는 요거 민법에 있는 법정대리입니다. 법정대리고 어떻게 사실혼 부부에도 적용한다 하는가? 무슨혼 부부에도 적용한다? 사실혼 부부에도 적용한다 하는 거 그런 거 기억. 그래서 어쨌든 126조는 조금 있고 초과해서 했을 때 다른 종류에도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 이유 하면 126조 될 수 있다 하는 거. 그다음 129조는 종전에는 언제는 종전에는 대리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소멸 후 행위 시에는 무슨 시에는 행위 시에는 대리권 없다. 근데 무슨 방은 상대방은 대리권이 소멸한 사실을 모르고 이전처럼 뭐가 있는 줄 믿고서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서 했을 때 몇 조? 129조. 예를 들면 뭐 수금 사원으로 있다가 요 대리인이 계속 상대방으로 또 돈을 받아가는 수금 사원으로 있다가 이번에 4월 8일 해고됐단 말이지. 며칠? 4월 해고되고 난 뒤에 며칠 날? 4월 9일 날 여전히 수금 사원인 것처럼 돈 받아가지고 날라버렸다. 본인이 돌아와서 4월 8일 이후로 그 사람에게 지불한 건 나 인정 못해 하더라도 무슨 방이? 저번 달에도 받아갔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당연히 있는 줄 믿고서 난 소멸한 사실을 모르고 지불했다. 그대로 뭐다? 유효. 몇 조? 129조.
자, 근데 여러분 요거 잘 내는데, 근데 여기서 뭐를 가지고 잘 내느냐 하면, 근데 5조인데 몇 조? 5조인데 넘었다 몇 조로 간다? 6조. 9조인데 넘었다 몇 조로 간다? 6조. 무조건 넘었다 나오면 6조로. 5조인데 넘어도 몇 조? 6조. 9조인데 넘어도 몇 조? 6조. 그치? 6조. 6조가 중요하다고. 6조. 되겠습니까? 예. 하고, 자, 그러면 아까 했죠. 원칙은 본인은 뭐지지 않습니까? 책임지지 않죠. 근데 무슨 방위? 주장하면은 책임지죠. 그러면 시험은 뭘 가지고 잘 냅니까? 아까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의 요건. 어떻게 해야지? 무권인 줄 몰랐어야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은, 자, 상대방이 주장해야 되는데 상대방은 항상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의 요건 가지고 잘 낸다 했잖아요. 상대방은 선의 및 뭐 무과실인데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로 추정하잖아요. 일반적으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상대방 선의 무과실로 보잖아요. 근데 요게 어디 있었냐면 125조와 129조 두 개에서만 그렇다. 요 추정하고. 그럼 추정하는 사람은 뭐 할 필요 없다? 입증. 그럼 5조와 9조는 상대방 무조건 선의 무과실로 보고 상대방 무조건 주장을, 이런 요건 갖추고 있으면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입증 책임은 누가 지냐면 입증 책임은 누가 지냐? 누가 진다? 본인이. 뭐 지지 않으려면? 그렇지. 본인이 입증 책임지는데 본인은 뭘 입증하냐면은 무슨 방위?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면은 본인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요거 하고, 됐습니까? 요거 하고, 그래서 요 선이 추정하는 거 5조와 9조에서 그렇고, 근데 판례가 아까 126조, 항상 6조가 중요하죠. 5조인데 넘었다 몇 조? 6조. 9조인데 넘었다 몇 조? 6조로 간다. 판례는 요 126조만, 그래서 어쨌든 선의무과실 두 부류, 5조와 9조는 추정, 입증할 필요 없고 상대방이 누가 입증한다? 본인이. 근데 126조는 상대방이 스스로 선의 및 뭐다? 무과실임을 입증.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자, 선의,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은 두 부류고, 표현대리 요건, 이런, 5조야, 6조야, 9조야, 요건은 무조건 누가 입증하냐면,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그래서 요건은 어느 요건이냐면, 표현대리 요건 전부 다 누가 입증? 상대방. 선의 무과실에 대해서는 몇 부류? 두 부류. 되겠습니까? 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59페이지로 갑니다. 몇 페이지? 159페이지. 자, 갑은 을의 대리인이라는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을의 대리인이라는 병. 어렵죠, 요거. 삼각형 빨리 만들어놔야지. 을의 대리인이라는 병. 그럼 을병가. 골 때리는 거지. 굉장히 어려운 거지. 됐습니까? 을의 대리인이란 병과 갑은 을의 대리인이란 병과 맞잖아요. 을병갑. 갑은 을의 대리인이란 병과 을의 대리인이라는 병. 갑의, 을의, 갑의 대리인이란, 그러니까, 을의 대리인이라는 병과, 아니, 그러니까, 일단 본인은 누굽니까? 어? 아니요, 을의 대리인이라는 병 맞잖아요. 을, 본인, 병은 대리인, 갑은
그래. 일단은 갑은 그 제끼고 뭐 을의 대리란 병, 을의 대리란 병, 을은 본인, 병은 뭐 대리인, 갑은 상대. 맞잖아 이게. 뭐의 대리란 병, 을의 대리란 병, 그게 제일 핵심이다. 어?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 어려운 거지. 이렇게 나오면은 되겠습니까? 예. 자, 틀린 것 갑니다. 국어 대한다. 갑에 대하여 병에게 대리권 수여함을 표시한 을은. 자, 이건 갑에 대하여 병에게 대리권 수여함 표시한 을은 하면 이거 몇 조 표현들이 빨리 125조지. 125조잖아요. 다시 누구에 대해서? 갑에 대하여 병이라는 병에게 대리권 수여함 표시한 을은 끊고 그 범위 내에서 병과의 뭐 없이 과실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선의의 갑. 자, 과실 없이 선의의 갑, 선의 무과실. 완전히 몇 조 표현되리네? 125조. 그러면, 어? 갑이 누가 이게 을에게 책임져 하면 을은 뭐진다? 책임진다. 갑에 대해서 계약상의 책임을 뭐한다? 부담한다. 되겠습니까? 이 주어가 뭐고, 주어가? 을은. 됐으면 어른 주어 누구 어른 갑에 대해서 뭐다 책임진다 몇 조 표현 데리고 지금 125조 국어된 국어 안 되면 안 된다 되겠습니까 예 요거 자 그다음 2번 갑니다 을로부터 담보 설정 대리권 수여받은 병이 끊고 갑과 매매 계약자 담보권 아까 했죠. 어?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아오라 했던 그걸 가지고 팔아버렸다. 몇 조? 126조.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병에게 매매 계약을 권한이 있다고 갑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어른 계약상의 책임을 뭐한다? 진다. 맞죠? 요거 몇 조? 126조. 판례에 따르면 부부관계에 있는 을과 병 됐습니까? 을과 병 일상가사 대리권 기본 대리권에 근없는 표현 대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병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이를 알지 못한 갑과 과실 없이 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어른 계약상을 뭐진다? 책임진다. 몇 조? 129조. 그 다음 판례에 따르면 표현대리의 경우 어른 언제나 계약상을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갑에게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자 아까 했죠? 자 요요요요요 아까 했죠. 갑에게 뭐가 있다면 과실이 있다면 아예 표현대리 될 수 없다. 아까 표현대리 아까 항상 주장하려면 무슨 것 깨끗. 그럼 갑에게 과실이 있으면 어른 책임은 경감될 수 있다가 아니고 아예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이걸 또 뭐라냐면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책임은 경감. 이 과실 여러분 자 요거 표현대리에서 과실상계 법리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실상계 법리는 어디에서 적용하느냐 하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범위 정할 때 하는 거다. 이게. 무슨 배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쓰는 이유지 표현대리에서 뭐 여기에서 갑에게 과실이 있을 때는 과실을 상계한다. 과실을 서로 경감한다. 너무 OX, X. 그럼 상대방에게 뭐가 있다면? 과실이 있다면 아예! 금방 말해 놓아.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예, 요런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꼭 요렇게 나온다. 요즘.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165페이지 무효 취소 갑니다. 무효 취소 가는데, 그 다음에 그죠? 여러분, 무효가 되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한번 보는데, 여러분 무효는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 그래서 무효에서는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자 무효 무효는 여러분 승립은 하였지만 뭐는 하였지만 승립은 하였지만 뭐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없었다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그걸 부당이득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이득? 부당이득
하고 원칙, 아,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시작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요거 중요하다. 됐습니까? 무슨 배상 없다? 손해. 근데 여러분 103조 746조는 특이한 거다. 103조 하면 몇 조? 746조 불법원인 급여. 잘못한 사람에게 관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줬다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그런 거 기억하고 요거고. 자, 그럼 무효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간단하게, 그럼 여러분 요거하고 구분해야 될 게 또 뭐냐면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 법률행위의 불성립. 법률의 불성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은데, 요거는 무효는 성립은 하였지만 효력 발생하지 않는 거고, 법률행위 불성립은 아예 뭐조차도 안 했다. 그래서 요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인데,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무효 어쩌고저쩌고, 무효 뭐 일부 무효의 법률, 무효의 전환, 무효행위 추인, 이런 단어 넣으면 무조건 OX, X. 성립하지 않았을 때는 아예 무효라는 단어 자체를 쓸 수 없다. 그런 거 꼭 기억한다.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무효의 종류 가는데, 뭐의 종류? 무효의 종류는 그럼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이렇게 있잖아요, 그지? 여러분 절대적 무효는 누구에게나 무효, 누구에게나 무효. 무슨 제3자? 선의의 제3자도 유효 무효? 무효. 이걸 무슨 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 그죠? 상대적 무효는 당사자 무효, 선의의 제3자에 가버렸다, 거래 안전에 의해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고, 선의의 제3자에 갔을 때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상대적 무효는 딱 몇 개냐면 두 개. 몇 조? 107, 108 무효. 두 개밖에 없다.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 무슨 적 무효? 절대적 무효. 그 다음에 이제 요건 기본. 요 꼭 기억해야 돼. 요 두 개 빼고는 선의의 제3자도 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요거는 뭐? 없다고. 되겠습니까? 당사자에서는 무조건 무효고, 요 두 개 빼고는 전부 다 무슨 적 무효다? 절대. 그래,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무권 대리도 유효 무효. 무효지. 무권 대리는 만약에 선의 제3자에 갔다, 본인 찾아올 수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있다잖아요. 왜? 요 선의 제3자 못 찾아오니까. 가끔씩 나온다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갑의 집을 어리 대권 없이 병에 팔았다. 그럼 유효 무효? 무효지. 그러면 본인 추인 없으면 갑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이미 이 집이 누구한테? 정한테 가가 있다고. 정이 뭐이다? 선이다 하더라도 갑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빨리. 있다. 무권대리 무효도 무슨 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상대 선의 제3자한테 선의의 특정 승계인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무권대리 무효 꼭 기억한다. 무권대리 무효가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 하면 어디에 해당한다? 절대적. 상대적은 딱 몇 개밖에 없다? 두 개. 그치?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확정 미확정. 요거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확정 무효와 뭐 미확정 무효. 확정 무효와 뭐 미확정 무효 이렇게. 요 미확정 무효를 이걸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한다. 예. 확정이 오리지널. 확정은 한번 무효는 무슨 가지? 끝까지. 한번 무효는 무슨 가지? 끝까지 무효. 끝까지 무효고, 그 자체는 뭐 유효로 될 수 없다 하는가. 근데 요 무권대리 미확정 무효는 요건이 추가되면은, 요건이 뭐가 되면? 추가되면 뭐 그 자체가 유효로 될 수 있는 거. 요거 요건이 그 자체가 이게 중요하다. 어떤 게 있노? 세 개. 요 공예고 인다. 시험 문제 나왔다. 요거 나온다. 요거 시험 문제 나왔다. 요거 시험 문제 나왔다. 어느 거? 저거.
됐습니까? 자, 시험 문제 나왔던 무슨 정무효를 가지고 낸다? 미확정무효, 유동정무효를 가지고 내는데, 그죠? 자, 한번 보면. 무슨 정무효? 유동정무효, 그죠? 미확정무효인데, 미확정무효는 몇개 있냐면은, 몇개 있다? 세 개. 세개 있다. 미확정무효는 세개 있는데. 자, 요 대표적인 게 어떠냐면, 아까 무권대리행위. 무슨 대리행위? 무권대리행위 무효. 그럼 여러분 무권대리는 무효지만 본인은 뭐가 있으면 주인이 있으면 뭐 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유효. 무슨 자체가? 그 자체가 유효. 무권대리 무효하고 요거하고 똑같은 게 무권리자. 무권리자의 무슨 행위? 처분 행위. 무권리자의 무슨 행위? 처분 행위 무효. 네, 요것도 나중에 권리자의 뭐가 있으면 주인이 있으면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 근데 요거는 민법에 규정이 있고, 요거는 민법에 규정이 없고, 판례가 인정하는데, 판례가 뭐냐면, 요 무권대리 무효처럼 취급한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꼭 기억한다, 요거. 무권리자의 무슨 행위 무효? 처분 행위 무효는 무슨 대리행위 무효와 똑같이 취급한다? 무권대리 행위.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거래 허가? 토지 거래 허가. 토지 거래 허가에 허가 없이 매매. 뭐 없이 매매? 허가 없이 매매하면은 뭐, 무효. 무효인데, 요거는 사후에 뭐를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뭐 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유효. 그래서 요세개꼭 기억한다. 무권대리, 무권리자, 토지거래 허가. 다시, 무슨 대리? 무권대리, 무권리자, 토지거래 허가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꼭 기억하고. 그래서 무슨 거래 허가지역? 토지거래 허가지역. 그죠? 그래서 여러분, 170페이지, 171페이지, 172, 173, 174까지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이 토지거래, 그 뭐를 가지고 내냐면 이 토지거래 허가를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유동정무의 무슨 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그지? 가지고. 그래서, 자, 확정무효는 한번무효는 무슨 가지? 끝까지 무효고 그 자체는 절대로 유효될 수 없고. 근데 무슨 대리무효는? 무권대리, 무권리자, 토지거래 허가는 무효지만, 됐습니까? 추인이 있거나 뭐를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뭐 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유효.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하는데, 자, 그럼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무슨 거래 허가로 간다? 토지거래 허가로 가는데, 자, 근데, 여러분, 요, 들어가기 전에 베이스 한번 하는데, 무슨 수? 베이스 하는데, 여러분, 그죠? 일반적으로 매매에서, 이 계약금. 계약하면은, 계약금 하면, 매매에서 계약금 지불하면은, 무슨 또? 자, 잘 봐라. 별도의 독립된 무슨 계약? 종된 계약이다. 이랍니다. 그러면 이 계약 몇 개? 두 개. 그러면 만약에 여기 이제 주된 계약인데 매매가 여러분 주가 무효면은 뭐가 무효면은 주가 무효면 종도 무효가 되어서 매수인은 배액 포기가 하고 관계없이 매수인은 무수롭게 계약금 돌려달라 할수 있다. 무슨 이득? 부당이득. 되겠습니까? 예. 근데 요 매매가 뭐 하면은 유효하면은 이 계약금도 뭐 유효해서 이제 계약금을 만약에 해약금으로 한다면 무수롭게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고 배액 포기 요렇게 되면 뭐 무수롭게 자유롭게 해제하는데 준 쪽에서는 뭐 포기 받은 쪽은 뭐 배액하고 무수롭게 자유롭게 무슨 착수 전까지 이행 착수 전까지 그지?
자, 그래서 근데 만약에 자 여기서 이제 뭐로 가느냐면은 이 토지거래 허가로 간다. 토지거래 허가 없이 매매했다고. 매매하면은 이건 무슨 정무효냐면은 유동정무효다. 유동정무효였는데 허가 없이 매매하면서 계약금을 지불했다고. 그럼 일반적으로 이게 주가무효가 되면은 계약금도 무효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요 계약금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래서 요거, 주가무효라는 걸 가지고 계약금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는 수 여기서는 있지 마. 누가? 매수인이. 준 매수인이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을 거면 돌려달라는 수 있지만 여기는 뭐 하니까? 유효니까 매수인이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 돌려달라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없고 그럼 여기로 간다고 무슨 업계? 자유롭게 뭐 포기하거나 백상환하고 무슨 죄 해제할 수 있지만 주가 무효라는 걸 가지고 뭐가 주가 무효라는 걸 가지고 계약금 돌려달라 할 수는 없다. 그럼 이렇게 그러면 이 계약금은 언제 돌려달라고 할수 있냐면은 무슨 정무효가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면은 계약금도 뭐 무효가 되어서 매수인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럼 유동적 무효 상태는 계약금 그대로 살아 있고 그러면 요 허가 지역에서 허가 없이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 주면서 무슨 금 주면서 자기들끼리 중도금 잔금을 정해놨다고 됐습니까? 요 중도금 잔금은 소속이 어디 소속이냐면 매매 소속이라고. 요 매매 시작 이행 착수. 매매 시작 무슨 착수? 이행. 그래서 요 매매는 어쨌든 무효다고. 그래서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는 법률상 어떤 효력도 없고 중도금 잔금 안 줘도 뭐 위반 아니다고. 무효인 상태에서는 무슨 반 없다? 위반 없다. 그다음에 또요 어쨌든 중도금 잔금은 매매 소속이고 무효다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요 이행 청구 해지 채무불이행 됐습니까? 효력 요 여섯 개는 유효를 전제로 한다 이게. 뭐를 전제로 한다? 유효. 무효인 상태에서는 이런 단어 올수 없다고. 그럼 만약에 여기 아까 저 허가지에 허가 없이 매매 하면서 계약금 줬다.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무슨 금은 살아있다? 계약금은 살아있고 그러면 자 계약금을 가지고 자유롭게 배액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중도금 잔금 정해놨어도 중도금 잔금에서는 어떤 매매 소속이 있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 자기들끼리 정해놨을 뿐이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고 중도금 잔금 안 줘도 윗반이 아니고 채무불이행 아니고 해제할 수 없다. 그럼 중도금 잔금과 관계없이 허가에 협력해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그럼 허가에 협력 안 하면 안 해도 무슨 불이행 아니고 왜? 무효니까 이런 단어 못 쓴다고. 허가에 협력 안 해도 무슨 불이행 없고 채무불이행 없고 해제 없고 허가에 협력 안 하면 판결 받아가지고 단독으로 허가 신청할 수 있고 허가에 협력 안한 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요 유동적 무효인데 그지? 유동적 무효인데 뭐잘안 보이는데 허가 없이 매매했을 때 유동적 무효인데 계약금은 그대로 뭐다? 유효니까 요뭐할수 없다. 돌려달라 할수 없다. 근데 중도금 잔금은 소속이 어디 소속이고? 매매 소속이니까 유효 무효. 어쨌든 유동적 무효든 확정적 무효든 뭐 무효 되겠습니까? 계약금은 뭐 한다? 유효 돌려달라 한다. 주가 무효라는 걸 가지고 계약금 돌려달라 할수 없다. 그럼 계약금 그대로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고 계약금을 가지고 무수롭게 자유롭게 배액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그럼 만약에 중도금 잔금 안 줘도 무슨 불이행이 아니고 중도금 잔금 정해놨어도 자기들끼리 정해놨어도 뭐 매도인은 청구할 법률상 청구할 수 없고 그럼 안 주고 있어도 무슨 불이행이 아니고 채무불이행 아니고 해제 있다 없다? 없다 하고 또뭐 그럼 중도금 잔금 안 줘도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은 아까 했죠. 협력 안한 거에 대한 무슨 배상 있다? 손해배상. 그다음에 당사자는 서로 허가 협력
됐습니까? 뭐 허가 협력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고 돈하고 관계없이 허가 협력 청구할 수 있고 또 협력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고 그지? 그러면 협력을 거부해도 무슨 불이행 아니다? 채무불이행 아니고 해제 없다. 왜? 무효니까. 무효인 상태에서 이런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해제라는 단어 쓸 수 없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협력 안 하면 뭐를 제기해서? 소를 제기해서 판결받아 단독으로 허가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 판결받은 경우 협력 안 한 거에 대한 무슨 배상만, 오직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무슨 금약정, 위약금 약정할 수 있다. 그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면? 아까 좀 무슨 적 무효가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면, 무슨 적 무효가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면 계약금도 뭐 무효해서 매수인은 부당이도 돌려받고 협력 의무도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한다고.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기에 한번 보냐. 자, 문제 한번 여러분, 그 174페이지 한번 봅니다. 몇 페이지? 174페이지. 그 D. 173페이지 앞에 C. 찾습니까? 예. 170, 기타. 찾습니까? 173. 찾습니까? 예.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자, 해제되면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 됐습니까? 지정이 뭐 되면? 해제되면 확정적으로 유한 계약이 되므로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 없고, 그 다음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 일괄하여 거래도 일부 무효이면 전부가 무효임을 원칙으로 특별한 사정은 건물만이라도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인데 허가 안 받았은 경우는 등기, 다시 무슨 기? 등기 어쩌고저쩌고 하면 절대로 할 수 없다. 됐습니까? 예. 이전 등기고 등기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다음에 또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무슨 생략 등기는? 중간 생략 등기는 무슨 대로?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뒤 가는데 확정적 무효, 불허가 처분하면 무슨 적 무효가 되고 확정적 무효가 되면 계약금 돌려받고 협력 업무도 면할 수 있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 다음에 2번 처음부터 배제. 언제부터 배제? 처음부터 배제. 그 다음 무슨 탈? 잠탈. 여러분 근데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유상일 때 허가 받아야 되거든. 무슨 상? 유상. 소유권 지상권 등기법에도 나온다. 소유권 지상권 가등기. 가등기일 때도 허가 받아야 된다. 그거 나온다 이게. 무슨 등기? 가등기. 근데 그러면 이렇게 유상인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토지에 대해서만. 근데 허가 안 받으려고 정여계약을 체결했다고. 무슨 계약? 정여. 그걸 잠탈이란 말을 쓴다. 실질적으로 매매인데 허가 안 받기 위해서 다른 종류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 이건 무슨 탈? 잠탈. 그 다음에 쌍방이 신청하지 않기로 명백하면 이런 경우는 무슨 적 무효가 된다? 확정적 무효. 그럼 이렇게 여러분 확정적 무효가 되면은 무슨 적 무효가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면은 무슨 금도 무효, 계약금도 무효 하면은 계약금은 무슨 이득으로? 부당이로 돌려달라 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한다. 그럼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계약금 돌려달라 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는 거. 계약금 살아있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175페이지 그 대표 이제 한번 갑니다.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에서 토지와 지상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고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것. 자, 1번 허가 받을 걸 전제로 매매한 경우권과 항상 경우 때면 너무 무조건 끊어야 된다. 허가 받기 전에는 매매 계약이 무슨 적 무효? 유동적 무효 상태에,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 계약 당사자는 주어 끊고, 무슨 자는?
당사자는 상대방은 그 계약의 효력이 완성되고 협력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 협력 업무 이행 안 해도 채무 불이행 없고 해제 없고 오직 협력 안 한 거에 대한 무슨 배상 손해 해제할 수 있다 하니까 OX X 요렇게 나온다. 원칙만 알면은 협력 안 해도 무슨 불이행 아니고 채무 불이행 아니고 뭐 없다. 해제 없다. 그다음에 3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끊고 원칙적으로 그럽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무슨적으로 원칙적으로 계약금 살아 있습니까? 안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죠. 계약금 돌려달라 할 수 없다. 허가 구역 지정이 계약 체결 후에 해제되면 끊고 항상 끊는 거 잘 끊어. 해제되면 하면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 그때부터 무슨 적 유효? 확정적 유효. 그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느라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건물만이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는 것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여러분이 구조에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행위 전환? 무행위 전환. 잠깐 쉬었다가 조금 더 하고.